게 뭐냐면 호동형이 자꾸 때리는 애예요. 그 바로 밑에 깨워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깨우면 안 맞는데 깨우면 맞은 거야.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깨우면 안 맞는다. 감사합니다. 땡큐 키트. 디즈니 앤 이컬처 프라블럼? 이게 어디서부터 배운다 알지? 맨날 저거 하더라. 수근이 영어만 가면. 야, 우리 박찬호한테 배운 거야. 박찬호한테 배운 거예요. 뒤집어 읽어. 피트에게 감사했듯. 지훈이 되게 훨씬 더 어른스러워진 것 같아. 안경 벗어서. 지훈이 살쪘는데, 그리고. 사드리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오늘 차 한 대 사러 가시죠 하고 딱 지훈이가 말씀드린 거. 아, 나는 거기까지는 모르고 그냥 아버지가 그냥 차 네 돈으로 샀다 이거. 전화요. 내가 좋은 일 했구나. 전화. 이거 황진이 느낌이네. 그러니까. 아니면 장록수. 그리고 저기 장훈이는 가끔 산에서 나타난다는 거인 있잖아요. 아야, 뭐 저장이 있었는데 그때 저장이 있었다고? 거기서 저장을 했어. 근데 후에 저장. 내가 드라마 한 번밖에 안 맞았어. 딱. 그 장면 지금 볼 수 있을까? 그래 우리 그래도. 와. 어? 뭐 부시게? 아니야. 김세범? 우리 김세왕이면 뭐 부셔야 되는데. 갑자기 그것도 갑자기 부셔야 돼. 야 잠깐만 기타 돈다 기타 돈다. 자, 내가 작품 들어가기 전에 꼭 하는 일이 있어. 그게 뭘까? 정답. 여자친구랑 항상 이별해. 맞아. 왜냐면 이별. 지금 아 이거 자기 누구 노래야? 아니야. 아니, 이거는 빈지노 노래 아니야? 빈지노. 아니야? 빈지노. 형 홍도 해봐 빈지가. 빈지노 빈지가. 빈지가 네가 어제 밤에 급하게 썼어. 미안한데 저 지갑에 넣고 다니기 좀 작은 걸 넣으시면 안 돼요? 혹시 어디다 넣는다 이거? 야 스키 스키벌레. 아 너무 싫어 진짜. 스키벌레. 잠깐만. 나 특별하게 보고 싶은 멤버 한 명 있어. 오. 야 12번 순서 기다려. 난 이걸 못하는데. 다 따라가. 왜? 이렇게만 하면 자꾸 이게 날아가. 한 세 번 얘기했어. 디노. 아니 한 세 번 얘기했어. 나중에 쇼하면 디노 쇼네. 수근이는 의외다. 나 왜 3위 하는 왜? 우지 와. 우지는 와. 우지 왜 옷 같이 입을까 봐? 야, 그럼 너희 숨 돌리는 동안 우리가 만든 잇지 노래도 불러줄게. 내 친구가 아니야. 서로를 아직 모르기 때문이지. 맞아. 그렇지. 너네 우리 이름 알아? 에이, 그게 뭐가 중요해. 서로 이제. 우리 아빠랑 동갑이야. 엄마 아빠랑 동갑이야. 엄마 아빠랑 동갑이야. 미안한데 엄마 아빠랑 동갑인 사람 이제 학교 졸업하자. 말만 이용해서 하는 거야. 아~ 너네 그 끼었잖아. 이건 통아저씨. 통아저씨 오동잎은 창의로 해서 건강 상태가 좋은 무릎이 뒤로 가고 안 좋은 무릎이 앞으로 가요. 왜냐면 뒤 이빨이 지지. 오 세상에. 오. 자 그래서 언니야. 자 인사부터 해보자. 네 아들들. 언니 정신 차려. 사실은 그 본인이 제일 추천하고 싶은 사람 나 예일리가 추천했잖아.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쟤는 장난이 아니야. 그리고 뭐 오늘 뭐까지 보여줄지 모르겠는데 일단 주방에서도 뭘 시켜? 조금 과장해서 모두의 주방에서도 춤시켜서도 병원이 형이 신민아의 보자 하다가 사랑에 빠지고 막 그러잖아. 그건 병원이 형이잖아. 그건 병원이 형이잖아. 근데 공교를 그것도 다 또래야. 그래, 나는 이렇게 되던데 이렇게 그냥. 와 장난 아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못생기긴 했어. 원래보다. 딱 그냥 살렸어. 아니야, 쌍꺼풀 없어도 멋있어. 너도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야, 너 손으로 일단 옆으로 네가 뛰는 걸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네. 그치, 그치. 내가 그러면은 시범으로. 에이, 먼저 넣어야 돼, 일찍으로. 전륙된대. 아니, 잠깐만. 내가 보니까. 짜증나. 아니면 안전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고. 아니, 이렇게 해보고. 이번에는 신경을 동준이가 형 걱정해서 신경 써서 멀리 떴어. 노예만 보면 되겠다. 한 명 더?
한 명도 위험해. 네 명? 아니면은 서장훈 세로로. 숙자분이 나 얼굴 보면서 정확히 한 말이야. 아, 노숙자가 형을 보고? 어떤 말 했을까? 네 자린 여기야. 여기야. 학생들은 다 이 급식을 먹었어. 70년생이 급식 시범을 했다고? 어, 진짜로. 근데 70년생이 급식 시범을 했는데 75년생이 뭐야? 집신을 신고 다녔다고? 한 번 신었다고 이 체험으로, 체험으로. 어떤 나라에 속해 있을 거 아니야? 어떤 나라에 속해 있는지를 맞춰. 이게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그러고 야, 문제 그만 내라고. 그래, 문제 너무 많아. 너 맞히라고 낸 문제 아니라고. 이거 뭐 알아? 다 찍은 이거 거 아니야? 충분히 세 분은 알 수 있어. 이거 왜냐면 유명한 휴양지라서. 해가는 거야? 네. 좋지. 네. 아, 이 언니 나의 생각인 거 아니지? 그렇지. 됐어. 옳지. 야, 큰일 났다. 야, 동준이 혼자야? 평소에 저 필라테스 같은 거 좀 해. 내가 먼저 얘기할게. 나는 올해는 예능을 오, 접을 거야? 세계를, 아니야. 야, 접어야지 될 수지. 아는 형님도 접어야. 나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거 있잖아. 다 안 한다고 하고 있어. 확실히 오디오는 좋아요. 나름대로 오디오 전문가 아니야. 지금 계속 있어. 아까 볼 때마다. 꼭 그렇게. 그래. 잘 먹다. 그래야만 속이 후루룰려. 많이 들었나 보네. 연기를 연습하면 진짜 더 똑같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네가 생각하는 6자리 써봐봐. 정말 안 돼. 그냥. 밥 먹었어? 그런 접근 좋다. 이런 접근 좋아? 그런 거지. 뭐지? 그런 접근 좋아. 아들, 뭐지? 밥이 넘어가니? 그런 거 아니야? 아들, 용돈 고마워. 이까지 걸 뭘 봉투에 담아주니? 이까지 걸 시레이션 던져줬는데 그 깡통 따니까 그 안에 소세지 있었고. 너 6.25 때 태어났냐고? 우리 앞에 전화 해보라고. 시레이션을 보고 왔대. 셋이서 뭐 해? 요식업 특집인데 뭐. 아니야. 지금이 요식업 안 해. 셋 중에 김구라, 정준하, 유재석. 그래 만들어. 재석이네 유재석. 아니 그래도 장훈은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 아버지가 무도도 나가라고 하고 요즘에 보살 가발도 아버지한테 허락받고 쓴 거라며. 야, 그런 건 기본적으로 아버지한테 감사해야지. 요즘 거 옛날 거 보면 호동이 형 눈빛 못 봤지? 논 지나가면 벼가 고개를 숙였다니까. 여기 벼가 이렇게 숙였다니까. 에너지가 프로그램을 할 때 이수근을 추천했단 말이야. 근데 수근이가 방송에서는 안 된다고 했단 말이야. 수근이는 진짜로? 진짜 해야 쟤는 된다고. 이상한 기억만 잔뜩 갖고 있네. 진짜 리얼 기억이야. 아니 이제 아이 국물 먹어야지. 그게 장기지. 빵을 먹어. 빵을 누구 먹어? 재석이가 보고 있어. 뭘 가려? 뭘 가려? 아 사우나에서 형 가리고 있는데 그거 보고 얘기한 거 아니야? 뭘 가려? 잘못 알아. 뭘 가려? 아 인상 벼라. 잘한다. 퍼라 퍼라 비까 퍼라. 야 여기서 끝내자. 열어 밥 줄여라. 김영 좀 혼나니까 그럴 수도 있지. 혼났대. 시간들이 뭐라고? 마술하기 전에 MC 같다고. 그래. 근데 뭔가 약간 싫어하던 안 쉬는 분들 있잖아. 그런 것처럼 균형이 딱 잡혀 있으면은 걔들이 되게 괜찮고 멋있다. 걔들이 그런 얘기를 어떤 걔한테 들은 거야? 걔랑 얘기를 다 콧게스처. 나는 걔들 보면은 꼭 그 마운팅이라고 하지. 그거를 얘가 너무 적극적으로 해. 진짜 너무 진짜 큰 걔만 보면은 계속 그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주인. 파이팅 있는 거 건강해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이런 거 하다가 해도 이런 거. 라이브 중에 강아지 간식 있잖아. 육포를 이거 사람이 먹어도 됩니다 하고 네가 먹고 있는데 네 와이프가 재수 씨가 오셔가지고 여보 나도 줘 했더니 네가
밟으면 강아지들 앵 그러거든. 그때 무시를 하고 조용히 간식통에 가서 간식을 꺼내서 이렇게 주는데 여보 나는 이러면 뭔가 밟고 회피하고 회피 최고 업적은 그거지. 케이블 시대를 열었잖아. 그건 뭐야? 아니 스카이라이프 광고를 오래 해가지고 우주라이프 우주라이프 아까 얘기해도 되는 거야? 어, 그거 살았어! 인원이 라이프 아니야? 이번에도 살았어! 봉준이로 뛰는 거 같지? 어, 힘들구나. 봉준 뛰면서 무슨 생각해? 한이는 엄마가 보고 싶으면 달리는데 봉준은 뭐가 보고 싶으면 달려? 나는 아빠가 보고 싶어. 친구 사이야. 가짜야. 그래서. 그래서 빨리 얘기해봐. 그래가지고 호동이는 이제 뭐 친구니까. 야, 너도 에피소드 없으면 없다. 좋게 생각해. Let's go. 야, 쟤 무슨 입학 신청서에 사진이 대기업 부장님들. 그러네. 아, 현수는 아직 조금 그렇고 내가 하면 대답 끄거든. 그 여기가 왜냐면 우리가 질 수 있는 게 약간 스크린 느낌이야. 아, 그럼 세팅해봐. 진짜 진상이다. 왜 놀랬을까? 문제 내라고 문제. 이게 문제야. 그때는 무심하게 떠났는데 대회에서 막 뛰고 있는데 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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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사랑이 박수인이었어, 봉지! 중간에 힘들어서 오토바이 타고 갔는데 안 걸렸어. 야! 뱃살 이거 진짜 딱 뽑았어. 뽑아가지고 100kg를 꽁치. 뱃살 이거. 이경규 선배 뱃살. 이경규 선배 뱃살. 아, 그렇게 좋대? 강호동 경락. 이걸 나한테 들어. 너도 말 이수건. 너도. 와, 나는 근데. 나지. 아 지금 얼굴이 좋아졌구나 그러면. 지금 나가 만만치 않아. 그 뭐 인싸 용어 이런 것도 좀 알아야지. 어? 인싸. 오늘 안 온 뭐 이런 거 모르지? 뭐? 뭐? 오늘 뭐? 안 온? 오늘 안 온. 아나운서라는 놈이 그런 거를 생각하는 거야. 아나운서 아니야. 전직 아나운서가. 나 나왔어. 오늘 안 온. 여자고, 그러니까 피메일이고, 에이시안이고,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니까 내가 어떻게 해도 한국말로 번역해서 한국말로 해. 지영아, 왜 이렇게 해? 모셔놓으신 분이 한 번도 말 안 하고 끝나는 게 있어요. 어떻게 기자님 나왔습니다. 한국 축구를 역사적인 순간에 끌어든 홍명보 감독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오늘 하루 이렇게 만나셨는데 너무 멋진 경기로 플레이어 4-3-3이라는 전력으로 대한민국 한 번도 선보이지 않았던 멋진 경기를 보여주신 다음 경기에도 꼭 훌륭한 모습으로 승리를 이끌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경찰서 줄 수 있어요. 뭐야? 지금 당장 경찰서 줄 수 있어요. 뭐야? 갑자기 막걸리 잡혔어. 너 맞아 이거. 야, 지금 당장 경찰서 줄 수 있어. 고리고 교복은 고급 교복이고 고리고 교복은 고급 원단을 사용했다. 빨리 했어야지. 모델이 마음에 안 듭니다. 할 때 스킬을 호동형 같은 사람처럼 배워라고. 어떻게? 한번 물어봐. 네 이름 묶어 이렇게. 다른 손님들 있지 않았어? 뭐가? 김치동집에 여러 명 있지 않았어? 되게 크게 얘기해가지고 난처하게 했을까? 그러니까 형이 아이고야! 너만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안 한다고 하면! 굳이 안 나와도 되는데! 그대 싫어! 남았어? 어떻게 보자마자 했지? 이 하나가 끝인 것 같은데? 수근아! 왜? 무슨 일이야? 나 눈썹 문신한 건데 어제 눈썹이 잘하네. 그게? 너는 모르겠죠? 어떤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뭘까? 지영이 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홍 감독님한테 사과하고. 저 아까 분장실 가더니 수염 붙이고 왔구나. 잘한 거야. 오해가...